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. 아, 그러니까 질문 저쪽으로 하시라. 그런 논리대로 하면 저 부분 벌써 물러나야 돼. 그게 맞냐고 지금. 그러니까 저 부분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야. 물러나야 하잖아. 그럼 되지. 아, 야당 간사가 이런 건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. 덩달아서 감수하고 말이야. 내려놓은 것도 따로 왜 이분 소지. 내가 종기야 내가? 내가 종기야 내가? 람보라면 인정하네. 3차장님.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. 그건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.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.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. 국회 모독입니다. 이거는. 국회법 정신은 정면 모독이에요. 질문이나 해요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우리 야당 의원들도 자당이라고 해서 이거 선을 넘는 것까지 감싸면 안 됩니다. 왜 질문을 김동호 의원한테 하냐고요. 그러니까 그렇지. 장재원 의원도 그러시면 안 돼.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. 감싸할 거 감싸야지. 자 우리 3차장님. 잠깐. 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. 그러니까 질문 저쪽으로 하시라. 논리대로 하면 저 부분 벌써 물러나야 돼. 그게 맞냐고 지금. 그러니까 저 부분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야. 물러나야 하잖아. 그럼 되지. 아, 야당 간사가 이런 건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. 덩달아서 감싸고 말이야. 내려놓은 것도 따로 왜 이분 소지. 내가 조국이야 내가. 3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SBS 최혜림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또 라이브 이벤트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